안녕하세요. 다이아미 프로에듀케이터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미의 매직 필름을 이용한 보석 네일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 여름도 강타할 매직 필름의 예쁨 뿜뿜 아트를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아트 시작하겠습니다. 입체감이 있는 정말 큰 보석을 올려놓은 듯한 화려한 보석 네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고 예쁘죠? 이렇게 단색인 것들도 있고 홀로그램이나 무늬들이 들어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초이스하셔서 시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컬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직 필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앞에서 보시면 뭐 단색 위주로 뭐 투명한 컬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들, 다양하게 컬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취향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입체감이나 뭐 크기나 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 보일 수 있도록 베이스에 블랙 컬러를 깔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투명 컬러를 깔고 하셔도 되시고, 봄의 느낌에 맞게 뭐 코랄이나 핑크 컬러를 하시고, 투명 필름을 얹으셔도 굉장히 봄에 하실 수 있는 예쁜 아트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손톱에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게요. 필소굿 베이스젤은 이 제형이 굉장히 쫀쫀해서 셀프 레벨링이 안될것 같아라고 하시지만, 발라놓고 1초, 2초, 3초만 있으시면 굉장히 셀프 레벨링도 잘 되면서 손톱을 쫀쫀하고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오래 가는 손톱의 첫 베이스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으시고, 오래 가는 베이스들은 자연 손톱이 손상될 수도 있는데, 필소굿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손톱을 보호하면서 오래 유지되고 또 속오프도 잘 되는 그런 베이스 젤입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큐어링은 LED 전용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아미 7번 젤코코 킬 블랙 컬러를 도포해 볼 거예요. 제형도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발리면서도 발색이 좋아서 아트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제형이 좀 쫀쫀하면 프렌치를 따도 옆에가 좀 통통해지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다이아미 젤코코는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도 원콧만에 이렇게 투콧을 한 것처럼 발색이 색색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쉐입이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죠. 이렇게 올려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큐어링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큐어링할게요. 블랙 컬러를 원콧 더 도포를 할게요. 사실 발색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번 큐어링을 안 해도 발색이 굉장히 좋지만, 다이아미가 예의상 투콧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반절을 발라도 원콧 했던 것과 발색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손님 손에 시술하실 때는 투콧 정도를 하셔야 되는 게, 발색이 문제가 아니라 손톱을 완성했을 때 두께가 너무 얇으면 좀 충격에 약할 수가 있어서 금방 손톱이 들뜨거나 크랙이 갈수 있어서, 베이스 한 번, 컬러 두 번, 탑한번 정도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톡콧 바르고 마찬가지로 큐어링 LED 30초, UV 1분 들어갈게요. 저희 다이아미의 베이스젤인 베이직 실을 원코 도포할 거예요. 자, 베이직 실은 보시면 이 필소굿과 베이직 실둘다 베이스젤인데, 필소굿은 쫀쫀하고 뭔가 단단하게 오래 붙잡아주는 역할을, 경착 성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가는 손톱의 첫 베이스로 사용하시거나 스톤 같은 걸 붙이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요. 베이직 실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 얇게 발리는 하드 클리어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베이스를 한번 보호하거나, 손톱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한번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훨씬 오래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발라주시고 마찬가지로 큐어링 들어갈 건데요. 큐어링은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큐어링할게요. 자, 이제 베이스 젤이 큐어가 되고 있는 동안 이 보석 네일을 할 조각을 매직 필름을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해줄 건데,
매직 필름과 짝꿍인 매직 시저를 이용을 해서 필름을 재단해 볼 거예요. 베이직 실이 큐어가 된 상태에서 비경화제를 슈퍼젤 클렌저를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베이스를 준비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매직 필름을 재단을 해볼 건데 어느 정도 매직 필름을 자르는지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필름 아트 같은 경우에는 반듯한 느낌들을 각을 잘 세워주는 게 포인트인데 날이 잘 안 드는 가위를 사용을 하시면 씹히거나 좀 둥글게 잘려서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 전용 가위인 매직 시저를 이용해 주시면 한층 더 예쁘게 필름을 재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트를 보셨을 때 이 중간에 들어가는 마름모 사각형의 넓이가 손톱의 약 반절을 조금 더 차지한 정도, 양 끝에 사이드에서 한 1-2mm 정도 들어오는 정도를 빼고 안쪽에 필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단할게요. 손톱을 올렸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 정도 넓이로 먼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필름의 너비에서 딱 반절 정도를 자르시면 저 가운데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가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안쪽에 들어가는 마름모 두 개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서 놓으시면 먼저 마름모를 한번 잘라볼 건데요. 저는 이때 사용하는 게 이 집게, 집게를 이용해 줄 거예요. 자, 집게를 이용을 해서 이 사각형의 선의 중간 부분들을 꼭지점을 찍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사각형으로 자르면 나중에 모양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가 어느 부분까지 자를 건지 위치를 한번 집게를 이용을 해서 찍어줄게요.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집게가 찝혀있는 부분끼리 연결을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볼게요. 깨끗하게 잘라주시고 꼭지점끼리 연결해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름모꼴로 잘라주시면 돼요. 사실 완벽하게 모양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모양이 너무 균형이 틀어지지만 않은 상태라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제 바깥에 각이 들어가는 이 아이들의 넓이만큼도 살짝 잘라줄 텐데요. 한 1.5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때 자르실 때 나는 볼륨감을 굉장히 많이 세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넓이를 조금 더 넓게 한 1.5에서 2mm 정도까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많이 걸리는 게 싫어, 너무 높은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1에서 1.5mm 정도까지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입체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넓이가 좀 있도록 잘라볼게요. 이 정도로 두 줄 정도를 잘라놓을 거예요. 이제 테두리에 들어갈 부분들을 한번 잘라볼게요. 자, 테두리에 들어갈 부분들을 자를 텐데 이때 사선으로 각을 칠 때 너무 눕혀서 자르지 마세요. 약간 45도보다 한 30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를 한번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마름모꼴로 사다리꼴로 잘라주실 건데 여기에 길이를 어느 정도를 하시냐면 미리 재단을 해놓은 이 사각형의 한쪽 면만큼 한쪽 면만큼이면 이 정도를 재단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자를 때마다 이렇게 대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나를 잘라 놓으시면 대략적인 길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대충 감으로 이 정도로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이 사다리를 자를 때 너무 사선으로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아트를 하면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각이 너무 크면 나중에 여기들이 맞물렸을 때 너무 겹쳐지거나 모양이 안 이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눕혀서 자르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 정도를 잘랐는데 이제 손톱에 올렸을 때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손톱에 올릴 때 이 모양대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블랙 컬러의 베이직 실까지 큐어가 되고 미경화를 닦아놓은 상태 위에다가 매직 필름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이 필름의 안쪽에 입체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제품은 저희 다이아미의 필소 굿인데 이 필소 굿이 병젤 버전도 있고 통젤 버전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듬뿍 떠서 안쪽에 한꺼번에 입체감을 줄 거라서 이럴 때는 통젤 버전이 편하니까 필소 굿의 클리어 통젤을 이용해 볼게요. 저는 저희 본사에 또 다른 클리어 젤도 있지만 이 필소 굿을 사용하는 이유가 점도가 일단 쫀쫀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잡을 때도 천천히 잡아도 사이드 쪽으로 흐르지 않고 모양을 잘 잡아주는 첫 번째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필소 굿 자체가 어떤 거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점착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필름을 나중에 박을 떼냈을 때도 깨끗하게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잘 잡아줘서 필름의 색깔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필소 굿 통젤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손톱에 어느 정도를 올리시냐면 다이아미의 8호 스퀘어 롱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브러쉬에 한 3분의 2 정도 넉넉하게 떠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톱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필소 굿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약간 길쭉한 타조알 같은 느낌으로 클리어 젤을 움직이면서 채워줄게요. 첫 번째 때 볼륨감을 너무 많이 살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내가 필름 올릴 위치를 잡아준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 라는 듯한 느낌으로 가볍게 올려주세요. 이 정도 올리셨으면 큐어링 들어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큐어가 다 되셨으면 다시 한번 비슷한 양을 올려줄 거예요. 이때 클리어 젤을 올리는 양은 적은 것보단 살짝 넉넉한 편이 더 좋아요. 적게 되면 필름들이 그 안쪽을 채웠지만 젤이 없어서 필름이 못 붙으면 그 모양대로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조금은 더 넉넉하게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까보다 조금 더 통통한 타조알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름들을 올려볼 건데요. 필름을 올릴 때 보통 가운데 부분을 먼저 붙여주시는데 저는 바깥쪽에 사이드 아이들을 먼저 올려줄게요. 자, 이 사이드를 바깥쪽부터 놔서 안쪽으로 살짝 끌어서 올려 붙이듯이 한마디로 이 클리어 젤을 필름들이 밖에서 이렇게 못 빠져나가도록 붙여주는 거죠. 한번 올려줄게요. 지금 완벽하게 모양을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셨으면 이제 가운데 필름을 올려줄게요. 가운데 필름의 각을 맞춰서
처음에 올렸던 네 가지 모양들을 잘 잡아줄게요. 빌려주면서요. 이때 중요한 건 이 필름들이 다 이 선끼리 다닥다닥 붙으면 필름이 조각나 있는 듯한 느낌을 입체감이 조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필름과 필름 사이에 베이스 블랙 컬러가 살짝 보이도록 약간 각들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셨으면 큐어링 들어갈 텐데요. 큐어링 타임은 LED 램프에서 1분, UV 램프에서 2~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 할게요. 큐어가 되고 있는 동안 이 매직 필름 보석 네일 아트를 조금 더 완벽하고 예쁘게 표현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도 매직 필름을 이용을 해서 항상 여름마다 인기가 있는 매직 미러 아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필름을 세로로 잘라서 위에다가 올려서 조각 같은 느낌을 각인할 수 있는 이 매직 미러 아트로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 매직 보석 아트와 이 매직 미러 아트도 똑같은 기법이죠. 베이스에 베이직실이나 클리어 젤을 바르고 큐어가 안 된 상태에서 필름을 올려주신 다음에 넉넉하게 큐어링을 하고 떼어주는 이 작업인데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필름을 뗐을 때 좀 깨끗하지 않아요. 또는 좀 찌글찌글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기포처럼 뿜뿜 뚫린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큐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보시면 이 매직 필름을 보셨을 때도 단색인 것도 있고 다른 필름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들도 있고 그에 비해 모양이 들어가거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거나 컬러들이 조금 더 어두운 진한 컬러들도 있는데 이렇게 투명하거나 밝은 컬러들에 비해 프레그에 모양 들어있거나 그라데이션이 들어있거나 하는 필름들은 조금 더 빛 추가가 램프 안에서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큐어링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거나 모양이 들어가 있는 필름들은 좀 더 넉넉하게 큐어링 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원색에 이렇게 원색의 컬러들은 보통 LED 램프에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큐어링 하는 걸 권장한다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거나 좀 색깔이 진한 필름들은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하시면 그런 현상들을 없애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손톱에 올렸을 때 손톱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좀 패여있는 경우 그러실 때는 필름을 이렇게 올렸을 때 젤이 밑에 발려있더라도 필름을 반듯하게 올렸을 때 이 부분이 큐어되어 있지 않은 젤과 필름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큐어하고 떨어뜨려 놨을 때도 여기에는 필름의 모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톱의 기반을 평평하고 반듯하게 잘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예쁜 매직 필름 아트를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 큐어링이 다 되었고요. 자, 이 상태로 바로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반짝이는 효과를 내고 싶으시다면 이 필름에 매직 필름의 투명한 필름을 떼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끝쪽에 있는 각을 살짝 건드리시면 필름이 짠! 뚝하고 벗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필름이 덮여있는 부분보다 벗겨진 부분이 훨씬 필름의 본연의 반짝이는 색깔을 예쁘게 표현해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죠? 자, 나머지 필름들도 한번 떼볼게요. 이렇게 떼주시고 이제 마지막 위쪽에 있는 필름도 한번 떼볼게요. Thank you.
짠! 처음에 재단했던 그 각이나 모양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탑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고객님께서 높은 걸 원하셨는데 막상 이게 너무 높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각진 부분들이 너무 좀 날카로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살짝 각을 없애줄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제품이 베이직 실이에요. 자, 베이직 실을 한번 도포를 해주시면 그냥 탑젤을 바른 것보다 탑의 방택이 더 오래 유지되기도 하고 조금 더 아트를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아트를 하든 컬러를 발라도 탑만 바로 마무리하시는 것보다 베이직 실을 한번 도포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베이직 실을 전체적으로 소톱에 일단 얇게 한번 도포할게요. 태클 라인이랑 맞춰서 얇게 한번 도포하시고 여기에서 이쪽에 각이 너무 서 있어서 조금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 있으시면 여기에서 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베이직 실 약을 살짝 각이 있는 부분 쪽에 한두 방울 톡톡 떨어뜨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반짝임이나 각이나 입체감을 살리시면서 조금 날이 선 부분들을 보완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큐어링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큐어링할게요. 이렇게 베이직 실이 잘 큐어가 되어서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줄 텐데 이때 도포한 탑젤은 다이아미의 글라스탑 너너F 하드 텍스처 제품을 이용을 해볼게요. 미경화가 안 남는 탑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엠보 같은 아트를 하시고 나서 일일이 구석구석 닦아줄 필요 없이 깨끗하게 광택을 내서 한 번에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탑젤입니다. 저희 하드논타 다이아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옛날에는 논탑이 조금 크랙도 생기고 잘 깨질 수도 있고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그런 것도 잘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미경화가 남는 탑젤과 동일하게 광택이나 기스가 안 나는 점도 동일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큐어링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큐어링을 LED 램프에서 1분, UV 램프에서 2,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할게요. 이때 큐어링을 할 때 큐어가 되어서 나왔는데 끝에 프릿지 부분이 조금 벗겨져요. 또는 좀 이 부분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서 겹침지듯이 벗겨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탑젤이 큐어링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실 때는 단지 큐어링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더 큐어링을 하셔도 그런 점들을 다 보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나이프 탑젤 자체가 미경화가 안 나는 탑젤이기 때문에 큐어하고 나왔을 때 유리알 같은 반짝반짝이는 단단함을 느끼실 텐데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시라면 큐어링을 조금만 더 오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미 매직 필름을 이용한 보석 네일 완성해봤습니다. 짠! 여러분들도 매직 필름에 다양한 색깔들이 있으시니까 원하는 색깔로 예쁜 매직 필름 보석 아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